자, 지금 이제 토지의 자연 특성을 배우셨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그 다음에 뭐 개별성 뭐 이런 애들 배우셨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토지의 입문 특성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1번이었고 얘가 2번이었다 그러면 요 입문 특성은 이거는 후천적이고요. 가변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입문할 때 설명했지만 입문 특성이 만들어진 거는 요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으로 인해서 무슨 위치는 이동할 수 없어요. 네, 지리적 위치는 이동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게 입문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도요,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위치나 행정적 위치 있죠. 이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이 위치의 변화는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린 게 여기 세종시 있죠. 예, 세종시의 전신이 충남 연기군이잖아요. 그런데 충남 연기군으로 있을 때나 세종시로 있을 때나 지리적 위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도시로 바뀌면서 이거는 달라진 거죠. 종전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높아졌고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비싸진 거고, 이게 시 단위로 바뀌게 되면요, 이 농업 군 단위로 있게 되면 농어촌 특별 교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대당 한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어갖고 노인 양반들이 그거 받아줘가지고 뭐 손주 손녀면은 용돈 주기도 하고 뭐 간식 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쏠쏠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방의 군 단위에서는 시로 승격되는 거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의 변화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랑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로 출제한 게 있다고 그랬죠. 48페이지 가보세요. 네, 48페이지 가시면 문제 5번 있죠. A마트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 입문적인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주변에 공원도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들어섰대요. 마트도 들어섰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에 따른 무슨 위치가 경제적 위치나 이런 건 변화될 수 있죠. 그렇더라도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잖아요.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이 변화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 다음에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뭐가 있음으로써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무슨 공급은 가능하게 되냐면요,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 전체가 100이에요. 100인데 이 중에 한 70% 이상은 임지로 쓰고 있고요. 그죠? 이 중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정도는 농지로 쓰고 있고, 나머지 다른 용도로 뭐 공공용지로 쓰고 도로로 쓰고 하고, 나머지 빼고 난 한 3% 정도가 택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도시용 토지로 쓸 수 있는 건 전체 국토 면적 공간의 한 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 택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는 없어요. 이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택지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 있죠.
이게 만약에 4%대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족한 1%를 어디서 채우겠어요? 여기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면에서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지 물리적인 면에서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줄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주란 얘기예요. 이게 되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최이용이라는 건 뭐예요? 주택이 들어설 곳에서는 당연히 뭐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왜 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3기 신도시 공급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녹지 공간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이게 좀 더 깨끗한 공기도 만들어내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개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쓸 때는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이용이 되게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어진 용지에 최적의 용도를 찾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적지론이라는 게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을 적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조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창조적 이용은 주어진 토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적 이용이라고 해요. 현재 농지인데 만약에 택지로 용도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용도가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 이행과 전환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후보지 이행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예. 그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인 공급의 증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얘네는 교재상에서는 얘는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해준다라고 그래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여기 있는 용도의 다양성하고요. 위치의 가변성이 있죠. 이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남 연기군으로 있을 때는 농지가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로 설치를 해야 돼요? 도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필요에 따라 토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면적이 너무 넓으면 이거를 조그만 단위로 쪼개서도 이렇게 택지를 이렇게 해서 쪼개서도 분양할 수도 있다 없다? 있겠죠. 필요하면은 토지의 면적을 합해야지만 뭐가?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용도의 변경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분할의 가능성의 가장 큰 역할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해주는 지원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나누거나 합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부동성과 함께 작용해서 한정 가격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요즘은 이 한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한정 가격이 이게 일본식 감정 평가의 표현이에요. 시장이 이에 당사자에게만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걸 무슨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정 가격이라고 해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차선짜리 도로였어요. 도로 앞에 여기 조그만 이제 골목길 하나 있고요. 여기 이게 토지가 있는데 도로에 접하고 있는 요 토지가 한 20평 돼요. 근데 이거는 갑의 소유고요. 뒤에 있는 게 한 140평 돼요. 이건 을의 소유예요. 근데 이쪽에 하나의 어떤 이제 관광 시설 같은 게 하나 설정이 되면서 여기 도로가 한 6차선짜리 도로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부지의 효용성이 커진 거예요. 이 부지에. 그런데 문제는 도로 전면에 있는 20평을 가지고는 특정한 용도로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면에 140평만 갖고도 또 특정한 용도로 개발하기 힘들어요. 왜? 도라고 접한 면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갑의 소유의 토지가 A지고요. 을의 소유 토지가 B지라고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A지하고 B지를 갖다가 만약에 합하게 되면 이게 C지가 나오는데 C지의 가치는 얘네 둘을 합한 것보다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높아질 수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여기 20평형에 대한 현재 시세가 만약에 평당 가령 한 70만 원 정도 하고요. 얘가 이면에 있어가지고 평당 한 40만 원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이 B 토지를 매수할 때 40만 원 주고 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살 때 70만 원 준다 하면 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왜? 둘이 합쳐지면은 그 이상의 가치가 발생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란 전체를 활용할 계획은 없고 이것만 필요한 사람은 이거 이상은 또 줄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해 당사자 간에는 그 가치의 증가를 인정을 해주죠.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상에서 나오는 기여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 그래서 이게 전체 가치를 이렇게 배분하는 계산식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 나올 리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에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을 한정 가격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이제 평가상에서는 잘 안 써요. 일본식 평가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할 소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인문적 특성, 지역성, 국토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문제 그 나올 때 보게 되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가 이제 구성이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그 46페이지가 보시면 중요 기출 문제 나와 있죠. 그렇죠? 기출문제 보면 1번도 영속성,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뭐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접성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2번 문제가 부증성 물어봤죠. 2번 문제가. 근데 작년 문제에 부증성이 나왔잖아요. 23회 때 한 번, 29회 때 한 번. 이 부증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요 특성이 있죠. 주요 특성은 단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걔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걔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섯 개를 묶어서 내는 거예요. 묶어서 낼 때 인접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성격을 집어넣든가 두 개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인문 특성에서 지문 하나를 차용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배열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하시게 되면 문제 구별할 때 별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거기 했고요. 5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동산 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토지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념을 나눌 때 토지를 우리가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으로 나누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물리적 개념으로 나누면. 응? 물리적 개념은 몇 가지? 일단 학개론에서 선생이 몇 가지냐고 물어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일단 네 가지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가지. 응? 거의 90%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선생이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를 더 붙여서 다섯 가지 그러면 거의 95%가 맞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몇 가지 아니면 몇 가지인 거예요.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라고. 물리적 개념 몇 가지라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응? 그럼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라고? 경제적 개념.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다 똑같아. 부동산 특성, 자연 특성 몇 가지인 거예요? 이거 다섯 가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많아야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인 거예요. 그 제목은 웬만한 거는 다 물어본 거예요, 웬만한 거는. 에? 자, 그래서 그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공간이고 자연이고 위치고 환경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토지 경제학자가 이걸 한 일곱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김용진 교수라는 양반이 이거를 압축을 한 거예요. 압축을 해서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공간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위치, 환경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만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 공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면 이제 50페이지 공간이 있어요. 그죠? 이 공간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 공간은 몇 차원 공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3차원 공간으로. 얘를 3차원 공간이자 무슨 공간이라고 그래요? 예, 입체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보게 되면 이렇게 공중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공간이 있고 수평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은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중에 공중공간과 지중공간을 합해서 입체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얘만 입체가 아니라 얘 포함해서. 네?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3차원 하면은 당연히 얘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이 3차원 공간이자 무슨 공간? 입체 공간에는 이 공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입체 공간하고 저기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을 합해서 입체 공간이라고 그러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그게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썼는데 그때 이인칭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 양가로 이번에 나와 있죠. 공간 개념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은 공중과 수평간, 지중공간 모두를 입체 공간이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위에 거 문장에서 그거 그냥 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요. 이 세 가지 공간의 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공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농업활동을 할 때는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의 가치는 이 공간만 인식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공간만? 수평만. 농사 지으니까. 근데 산업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의 수평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입체공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도시지역에서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질 테니까. 뭐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5번에 수평 공간의 확대는 과도한 직주 분리 현상을 야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주로 농사 지을 때는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계속 공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주택을 이렇게 단층으로 지어서 썼다 그러면 단독 주택으로. 근데 건축 기술이 발달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된 다음서부터는 공간이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 또는 대형화 되니까 부동산 관리에 따른 중요성 이런 것들 대두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거기 마지막에 양가로 6번에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수평지적제도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경계를 구분할 때도 이 수평공간에 대한 경계는 뚜렷해요. 근데 공중공간과 지하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땅 밑에 뭐가 묻혀져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 매설된 게 뭐만 매설되어 있냐면 도시가스관 이런 것 있죠. 예, 이거는 매설이 되어 있고 그 표시가 군데군데 되어 있는데 그 더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 뭐 불발탈이 있는지 옛날에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유적지가 묻혀 있는지 그런 거 안다 모른다.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경우 재개발하다 보면은 왜 종로 쪽에 가게 되면 옛날 그 오래된 왜 그 음식점들이 있던 데 있죠. 예, 거기 그 헐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 종로 시대 그 어떤 그 장터 뭐 이런 것도 있죠. 음식점 터. 이런 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그 발굴 현장과 옛날의 흔적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고요. 개발할 때 그 공간을 빼고 개발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 공간은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뭐가 묻혀져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 육지도 모르는데 바다는 알겠냐 이거죠. 바다는 모르죠. 예. 아, 그러진 않죠. 그 지난번에 그 지하권 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요. 나라마다 인정하는 게 틀려요. 잘 사는 나라는 인정해 줘요. 개인 소유를.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인정 안 해 줘요. 미국은 그 소위 한 대로 텍사스 재벌이 많다라고 그래요. 텍사스가 유전지대예요. 얼마 전에 보면은 미국의 그 왜 부시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그 사망했죠? 예, 그 가문이 텍사스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유전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정치 자금 이런 것부터 자유스러운 거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걔네가.
아니 그러니까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이 땅덩어리가 넓잖아. 넓은데 이게 거만 유전지대인데 거기서 유전이 발굴했다고 해서 일일이 정부가 간섭을 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만약에 어? 우리 손천이 그 집에서 갑자기 유전이 팡 터졌다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그건 안 된다고. 그 민법상에 소유권의 대상이 포함이 안 돼. 광업법상에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에서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줘요. 어? 보상을 조금 해줄 걸? 조금. 아, 그 파는 거는 뭐냐면 개인 소유 땅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산삼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거 발견하면 그런 거는 줄 수 있어도 이거는 광물 자원이잖아, 광물 자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다만 바다에 있는 왜 그 보물선 있죠? 보물선을 발견을 하게 되면 최초의 발견자에게 그 가액의 한 50% 정도는 보상금으로 줘요. 네. 그래서 속칭 얘기한 대로 땅 파는 것보다는 바다로 뛰어드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땅 파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보시게 되면 옆 페이지에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공간적 범위가 옛날에 농사지을 때보다는 확대된 거예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냥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규정돼 있어요. 그게 미국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게 미국은 이게 절대적 권리라고 해서 일정한 고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이걸 침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토지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보면 양가로 위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붙냐면 분쟁이 붙는 거예요. 일조권 침해 있죠. 그러면 일조권 침해 문제로 둘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결코 조정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명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면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지표권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지하권하고 그 다음에 뭐로? 공중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별한 거는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고요. 이 영미법에서 구별한 개념인데 지표권이라는 거 맨 전 이제 공중권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교재. 그래서 거기 보면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얘네는 일정한 고도까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영미법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이게. 자, 그때 이제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에 가게 되면 공중권에 대한 논리는 이용되지 않는 상부 공간의 개발 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 양도제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 정책에서 배우시는 지역 지구제만 가지고는 도시 성장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뭐다? 개발권 양도제인데 개발권 양도제는 원래의 취지는 뭐냐면 역사적인 유물 보존 있죠. 군사시설 보호 있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얘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농지나 뭐 택지가 있는데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그린벨트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이 위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은 갖고 있는데 사용권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손실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이 사람이 있는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면적의 공간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네, 이 권리를 다른 쪽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양만큼 다른 지역에 가서 개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 개발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권을 사들인 것만큼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개발권 양도제는 활용이 된다라는 취지로 써준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어디서 또 설명해 드리냐면 지역지구제 할 때 같이 묶어서 얘기해 줘요. 지역지구제 할 때, 토지정책 할 때.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공중권이라는 게 사적인 공중권도 있고 뭐도 있다. 공적인 공중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권이라는 것은요.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할 때요. 작물을 경작을 하고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요 지표권 안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건물을 건축하고요. 거기에 따른 물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물에 관한 권리를 보면 지표상에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물밑 토지에 관한 권리 이렇게 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가 있고요. 선용주의가 있어요. 근데 유역주의는 주로 어디서 쓰여지냐면요. 습인지역에서. 여기 있는 선용지역은, 선용주의는 건조지역에서 써요. 또는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를 쓰는 나라도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습인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자주 오는 지역. 그걸 습인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와서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끔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용수가 부족해서 난리다 막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단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갈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채용할 수 있고 선용주의를 쓰는 것은 비가 자주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은 물이 부족할 때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물의 경작을 다 망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용이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 먼저 온 사람이 여기에 땅을 갖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 쪽으로 이 수로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자기 유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물이라는 것이 용수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도시가 발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가면은 오대호라고 있어요. 호수 큰 거. 다섯 개가 있는데 그 미국의 서부에 가게 되면 캘리포니아주의 LA라는 도시 있죠. 네. LA라는 도시가 이게 사막에 있는 도시예요. 사막이 있으니까는 뭐가 부족하겠어요. 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인구가 천만 정도의 거대 도시라고요. 이게 거대 도시로 발달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오데오에서부터 파이프라인 박아가지고 여기까지 물을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지금 인구가 팽창할 때 물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은 부족한 나라예요.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정부에서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제에서 물을 관리해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물을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기 이 상수도시설 이런 거 먹고 그랬을 때는 옛날에 물차 다녀서 물차가 물 공급해주고 부족한 데는 막 그러던 시절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물을 아껴서 써야 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그 지금 말고 전 정부에서 그 물을 민영화하려고 그랬다고요. 수자원공사를 민영화시키려고.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는 물 이렇게 못 써요. 서열순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에, 할아버지가 먼저 한번 쓰면 아버지 쓰고 그다음에 애들이 쓰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물도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그죠? 화장실 쪽에 가서 그때 물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값이 비싸 보세요. 물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 물 1리터의 가격이 휘발유 1리터의 가격하고 맞먹어요. 비싼 애들도 많고. 심층수라고 들어보셨죠? 심해수 뭐 이런 거. 저기 강남에 가면 무슨 특정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주로 먹는다는 거죠. 바다 저기 뭐 20km에서 끌어올린 물, 뭐 미네랄에 풍부하고 뭐 이런 거. 그렇다는 거죠. 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정리할 게 없어요.
자, 유역주의가 있고 무슨 주의가 있어요? 선형주의. 수변지역이라는 게 뭐가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우리는 비가 와야 하나요? 비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이거 쓰는 거예요. 무슨 주의를? 유역주의를. 그죠? 그러니까 선생들이 여기서 약간 이제 변형을 주는 게 유역주의가 선형주의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좋은 방제도예요? 유역주의가 있고 선형주의가 있으면. 그런 건 없어요. 비가 오는 지역은 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얘가 합리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 지하권이라고 나오죠. 자, 1번 이제 그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지하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나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 미치고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것도 지하권에 해당이 돼요. 왜? 이게 지하수라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식수잖아요. 예,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람 보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권리로 인정해 주는데 지하로부터 석탕 등과 같은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지하실과 같이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도 지하권에는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집 지을 때 지하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이 있죠.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하철 건설 같은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있죠. 토지의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 그래서 거기 밑에 가면 참고난에 한계심도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이 돼서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용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깊이를 한계심도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일본에서는 대심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대심도 그 지하철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심도 지하철이라고? 저쪽에 그 수도권에 가면 동탄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예, 이게 동탄에서부터 강남까지 연결하는 지하 이 지하철 있죠. 예, 그게 대심도 지하철 한번 기획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근데 왜 대심도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깊이가 지하로부터 40m 이전이면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40m까지 내려가게 되면 보상액이 토지 가격의 한 1-2% 수준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많이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하 깊이가 몇 미터? 네, 40m 이상으로 내려갈 때 그 대심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저게 아마 추진이 했다가 저게 사업성이 없어 갖고 아마 중단됐을 거예요. 저게 사업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루 평균 한 2만 명 이상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저게 이용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별로 없게. 저게 또 비쌀 거 아니에요. 저기 틀림없이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지하권에 대해서 하게 되면요.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에 가면 구분 지상권이라고 돼 있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아까 개발권 이전 제도 얘기했었죠. 걔는 공중 공간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구분 지상권은 지하 공간이나 공중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뭐를 쓸 수 있냐면 한전에서 이렇게 고압선을 설치해야 되죠. 예, 고압선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상에서 30에서 70m 공간에다가 이렇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고압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도 같은 거 팔거나 할 때도 무슨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지상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공중하고 어디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하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뭐 소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자, 위치라고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치의 개념을 보게 되면요.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벌써 이게 얼굴 표정이
조그마같이 뭐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뭐 미책을 강물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다가 끝나고 이제 수업 들어가니까 표정이 조금씩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조금 하면 그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1월 달부터는 4교시 하는 거 알고 있죠? 1월 달부터. 어느 분은 또 왜 저기 3교시인데 왜 4교시 하냐고 또 뭐 싫어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참 뭐라고 해서 왜냐하면 민법 4교시 하잖아요. 공법도 4교시 하잖아요. 개론이라도 3교시 해주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개론도 4교시 한다니까 이제 조금씩 그래가는 거죠. 그래도 어제가 여기 수업이 뭐였어요? 어제 중개사법 3교시 할 거 아니에요. 3교시하고 오늘 4교시 하니까 밸런스가 맞잖아요. 어제도 4교시 오늘도 4교시 하면 힘든데 그렇잖아요. 대신에 4교시 수업을 하되 보충은 안 해요. 그냥 이 안에서 제가 로테이션으로 돌려갖고 진도를 하기 때문에 뭐 주말에 나와서 보충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간혹 보충할 수 있어요. 민법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뭐 이렇게 나와갖고 진도를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나와달라 이럴 수 있는데 학교로는 주말에 나와서 보충합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있는 시간이라도 복습이라도 좀 잘 해주세요. 그죠? 조만간에 확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습적으로 쪽지시험 보는 거예요. 쪽지시험 기습적으로. 그죠?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갑자기 저 뒤에 문이 열리면서 밖에 있는 직원이 시험지하고 답안지를 들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배포해주고 아시다시피 이 강의실에서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저기 뒤에 앉아있을 거예요. 나가면서 답안지만 내고 가면 돼요. 답안지만. 이름은 안 적어도 돼요. 이름은. 이름 쓰라고 그러면 답안지 들고 창문으로 가기 때문에 답안지는 이름 안 써도 돼요.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봐야 중간 점검을 해보죠. 도대체 어디가 정리가 돼 있고 어디가 정리가 안 돼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김총각은 확인할 수 있지. 내가 물어보니까 손천이하고 확인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지금 당장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한두 코스 돌았을 때 한번 해본다고요. 통상은 제가 6월달 정도에 시험을 한번 봐요. 6월달이면 이론이 다 끝나고 7월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테스트를 한번 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모든 학원의 테스트를 똑같이 해요. 그때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래야지 제가 확인을 해보죠. 평균이 어떤지 어디가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동차 합격해서 나가야죠. 그 전에. 내년에 또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자, 여기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는데, 절대적 위치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뭐하고 결부되어 있냐면, 부동성과 결부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요. 크게 나누면은 경제적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제적 위치 안에는 물론 사회적 위치하고 행정적 위치도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절대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위치의 개념에 보면요. 두 번째 줄에 부동산의 이용은 주변의 다른 부동산의 이용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상대적 위치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가 있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어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이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도 있다 할 수 있으나 절대적 위치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부동산학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이게 100%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 학문이 아닌 거예요.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론과 명제를 갖고 접근해가는 학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절대적 위치가 주어지는 뭐 그 부분도 당연히 고려는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정리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시라는 데서 행정도시를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무슨 위치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했겠어요? 이걸 고려했을 거라고요. 지리적 위치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도시는 용수와 배수가 편리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오폐수가 나가면서 거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되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평탄한 지형이 많아야 된다고요. 이게 지형이 험난하게 하게 되면 그거 조성하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왜 한때 저기 이쪽에 부산이나 이쪽 쪽에서 왜 그 공항 만드는 것 때문에 둘이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는 되고 안 되고가 지형학적 위치가 컸다고요. 주변에 산이 많아가지고 비행장 설치되려고 하면 걔들을 다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걔는 안 맞는다. 공사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이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투자하려고 그러면 얘보다는 얘의 변화가 예상되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결국은 양자를 기본적으로 다 고려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뭐 이걸 가지고 문장을 뒤집어서 특별하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있죠. 농사 지을 때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이걸 보고 판단했을 거라고요. 뭐를? 비옥도를.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도시지역에서는 뭐를 가지고 그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단했겠어요? 그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 좋으면 토지의 가치가 높은 거고, 접근성이 안 좋으면 토지의 가치가 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현대 도시지역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접근성이라는 게 나오죠.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이게 상대적 비용의 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상대적 비용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교통비용이에요. 무슨 비용? 교통비용. 그래서 이 교통비용이라는 건요, 특정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무슨 비용? 교통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통비용은 이동할 때 소요되는 돈에다가 시간과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네, 역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 역으로부터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면 그리로 몰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통업체 중에서는 L로 시작되는 그 유통업체가 있어요. 얘네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여기예요. 얘네가 전국적으로 얘네가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세일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도로 한 차선이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 이용하는 사람 차량으로 그냥 확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얘네가 대단한 게 뭐냐면 모든 매장은 여기에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연결 통로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굳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 공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일로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가 좋으면, 예, 접근성이 좋으면 모두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라고 봐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높은데, 그러나 접근성이 좋다고 그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유가 뭐냐면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예요. 접근의 대상물이 생활 편익시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지하철역도 있고, 그죠? 마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살기 괜찮잖아요. 근데 5분 거리에 거기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이런 게 있으면 저 위험이나 혐오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접근의 정도란 얘기죠.
편익시설이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오히려 간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철길 옆에 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있죠. 시장 안에 주택.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음도에 따라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옆에 지가면 용도 있죠. 예,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틀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나 요양원 같이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그 부동산들이 있죠. 여기는 접근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근데 소매 상점들은 뭐를 중시해요? 접근성을 중시하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을 때 1층도 슈퍼가 있고 지하층에도 슈퍼가 있어요. 그럼 사람 줄 어디로 가겠어요? 다 1층 가요. 동선을 취소하는 곳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라고 돼 있죠. 예,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 요소에 지나질 않아요. 그 지역을 구성할 때. 그래서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로부터 도망 다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인용했던 선례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은 이제 강론으로 가시는 거예요. 강론. 강론에 가서 이제 경제론, 시장론, 이제 정책론, 투자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다 해요.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1월 달에 한번 들었잖아요. 3월 달 정도 한번 들으면 뭐 더 이상은 뭐 할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경제론은 얘기가 틀려져요. 경제론은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여기는 문항수가 얘보다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얘가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 공급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게 좀 알아보고 마무리하죠.